제가 보내드린 이 템플릿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이 템플릿을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 프린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넬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접 붙일 건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다가 꽃을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자리에다 꽃들을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꽃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이것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붙이실 때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도 풀을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놓고 맞지 않을 경우, 잘 맞지 않을 경우는 빨리 이게 붙기 전에 이렇게 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맞게 중심을 다시 보면요. 여기다 했고 여기 다시 예 이렇게 해서 붙여 놓고요. 그리고 줄기를 여기 붙여 줄기를 만들어서 붙이겠는데요. 줄기는 지금 줄기를 재지를 안 해서 예, 이 정도로 줄기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한 여기 길이에 맞게 긴 것과 이렇게 짧은 것을 이렇게 재서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띠지를 한꺼번에 세 개를 모으고 이거랑 같이 겹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세 줄과 잘라놓은 것을 이 위에다 대고서 겹쳐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이 선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는 노란 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꽃을 먼저 붙여 놓고서 하겠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살짝 된데 한 번 더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붙이기 전에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한쪽에는 이제 풀이 붙어서 좀 반짝반짝하니까 그 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지 않고 붙이게 되면 거꾸로 붙이는 경우가 생기니까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이거는 뒤집어서 붙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파란 꽃을 붙여서 이 같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색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다 미니 작업판에 이렇게 풀을 이렇게 넓게 펴서 펴주고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찍어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부분을 좀 한번 닦아주시고, 그리고 점점 돌려놓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하나와 이것을 사이로 두고서 붙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 또 이것은 꽃을 반대쪽을,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 전체를 다 이걸 붙여놓고 모양을 보고서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거는 또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도 긴 거는 그래서 줄기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잘안 붙었는데요. 풀을 좀더 그리고 잎사귀를 붙이겠습니다. 잎사귀는 큰 것과 작은 거 한쪽부터 붙여나가겠습니다. 이게 잘 줄기가 안 붙었어도 이렇게 잎사귀를 붙이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세 개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또 안쪽에도 작은 것으로 지금 겹쳐지지 않게 여기 하나와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개만 이렇게 붙이고, 이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아주 작은 꽃봉오리처럼 생긴 것을 붙이겠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2.5cm 정도 자르시고, 한쪽을 이렇게 해서 감으면서 핀셋에다가 이렇게 풀을 한쪽에다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잡고 돌려서 여기까지 가게 해서 이 풀이 여기 묻도록 하고 다시 이렇게 계속 감아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 개 또는 다섯 개, 세 개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개 또는 네 개를 이렇게 네 개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지금 한쪽은 끝났고요. 이제 반대쪽에 같은 방법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좀. 좀 이게 큰 듯해서 바꾸겠습니다. 다른 걸로. 예, 이렇게 해서 좀다 붙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잎사귀를 붙여보겠습니다. 잎사귀는 이렇게 양쪽으로 큰 거와 작은 거를 하나씩 이런 식으로 붙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붙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 붙여봤는데요. 카드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액자에 넣어서 장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